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우리 그래도 이제 굿모닝 하는 게 어떤 트레이드마크처럼 여기 자리 잡았으니까 네, 뭐 우리 다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지만 우리 굿모닝 한번 해볼까요? 굿모닝. 굿모닝.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사도신경을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공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을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은 그 사도신경 두 번째 문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이 뭘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셨냐면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창조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동일하게 두 번째 문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말씀 안에서 전달할 거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호흡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새기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오늘 그 초아가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초아야, 오늘은 목사님이 안 계셔, 대표님이 안 계셔, 그래서 엄마를 좀 도와주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초아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인지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그러더니 제 아내가 네 아빠도 목사야?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가정 안에서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자리가 뭐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가 왜 두렵고 좀 부담이 되냐면 이 자리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자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꼭 살게 하시는 자리예요. 이해 가셨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살게 하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나서 살아야 되니까 순간 약간 좀 그런 불안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도록 반드시 만드신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신경의 두 번째 말씀을 두 번째 이 문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되네요. 넘겨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그 남한어 성경으로도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익숙하고 암송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좀 조선어 성경으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찬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하나원 나오신 지 10년 넘으신 분들 계시죠?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 1년도 잘 되신 분들도 계시죠?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원에서 교회 다니셨을 때. 그때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제가 하나원을 이제 가다 보거나, 갓 나오신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다 한 번씩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되셨어요? 라고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되묻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계획을 잘 짜서 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늘이 도와서 이 땅에 왔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딱 공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발견한 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그 주어가 다 나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객을 잘 쳐서, 그때는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마치 하나원에서 종교 행사할 때 천주교, 기독교, 불교 중에서 하나 선택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신한 것도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요 약간 주체사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목사가 아침부터 비슷한 소리를 하나 싶으실 건데 제가 이번 주에 선생님 한 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주체사상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겁니다. 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운명의 주인은 나이며 내 운명을 대척하는 힘도 나 자신에게 있다. 모든 것은 내 자신의 운명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 읽기도 싫죠? 지긋지긋하시죠? 선생님들 보고 주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선생님들은 아무런 1초만의 정적도 없이 바로 이것을 달달달달달달달 암송하세요. 여러분들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지금도 달달달달달 내미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세요. 마치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시지만 옛날에는 내가 노력으로 온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은근히 있어요. 아마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에 있는 남조선 동무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남조선 동무들한테도. 여기 계시는 남한분들도 보면은 이 말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남한에서도요 상당히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거든요. 내가 마치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생각을 해보다가 야, 남이나 북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 어디는 다 뿌리는 똑같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뭘까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어느 세계나 이 세상의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생각은 다 내가 선택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죄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자면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어떻게 얘기해보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천국이 천국이 어떤 것 같으세요? 천국은요 무슨 뭐 금고가 가득한 지상낙원이 아니라 천국은요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요 지옥은 하나님께 분리되어져 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체사상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던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한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그 어떤 우리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잡해지죠. 그럼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된 것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고민이 선생님들이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하나예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을 주로 신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성경을 좀 뽑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을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으셨다. 다음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요나야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니 너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부분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두 개로 쪼개면은 그 중심적인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맥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누가 등장하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대답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셨죠?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구약성경에서 들어보셨죠?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존칭 가장 높은 사람들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엘리야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세례요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질문을 했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답변을 했던 그 답변을 살펴보면은 결코 예수님에게 낮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존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것을 부정하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거꾸로 얘기해보세요. 너희들은 나랑 3년 반 동안 같이 하고 있었던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옆에 볼까요? 전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같은 기적을 베풀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몬 바요나야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니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것이 본인이 깨달아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신한 것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알려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고 허락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자,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예전에 폴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나원에서 했었거든요. 거기 있는 계신 북한분들의 표정을 아직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선명해요. 뭐야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노력을 해서 왔는데, 내가 운이 좋아서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너희를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선택한 건가요? 우리의 결정으로 선택한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로 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밑줄 친 부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운명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그러고요?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허락치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는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9절부터 볼게요. 빌립보서 2장 9절 좀 봐주시겠어요? 네, 9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10절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누가 예수님을 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요 진리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말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 있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어디서 오셨어요? 십계명. 오, 졸업하셔도 되겠습니다. 십계명에서 오셨죠? 십계명에서 보면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셨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럼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상인가요? 지금 바울이 지금 우상 숭배하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보고? 아니죠. 그 말은 뭐죠?
십계명에서 말했던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건드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도 여기서 발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우리 인생이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 진리가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은 주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공한 겁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본래 입으로 베드로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네가 나를 그렇게 아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아버지께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네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로 신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하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자기 나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못 알아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들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에 쭉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예수님 옆을 호위하던 것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들짐승들이 예수님을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종했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알아봤던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또 누가 알아봤는지 아세요? 마귀들이 알아봤어요. 마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 알아봤던 자들은 사람들은 고작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했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마귀들은 예수님이 딱 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세요? 예수여 나에게 오지 마옵소서. 당신은 그 거룩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이러시면서 오히려 벌벌벌벌 떠났어요. 아까 그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고 써 있었죠. 유일하게 누구만 무릎을 꿇지 않았죠? 우리만. 사람들만, 죄인들만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았었지 모든 다른 창조받은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봤고요. 유대인들도 못 알아봤고요.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못 알아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죠? 유대인의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3명만 산에다가 딱 가다 놓으면은 성경 오세오경이 써져서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암송했고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일주일만에 금식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 구약 성경 39권의 성경을 달달달달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는데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시고는 알 수 있는 자들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돌아다니실 때 예수님을 말리러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제가 왜 이러나? 막 이러면서 막 말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은 알아봤지만 오직 사람들만, 죄인인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큰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벽을 바라보고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이 말 그대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되었던 그 장벽을 깨뜨려버렸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늘과 땅에와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게 하셨고 다음요.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체사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신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지식과 운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왜 당신이 거기 계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당신이 거기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자들은 당신, 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데 설득할 설득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토론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되어져 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신하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우리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 이 땅 있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은 상태인데 요즘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세상인가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세계가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신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이 세상은요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니케아신경과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주로 시인을 먼저 하시잖아요. 복된 거예요. 낮은 가도 주님을 시인하잖아요. 강제로 시인하게 되잖아요. 그때 늦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주로 시인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이시다라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요,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음 그 주제 사항이랑 그 넘겨 그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말장난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아래 거는 내 운명이 주인은 나이며 내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도 내 자신에게 있고 모든 것은 내 자신의 운명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이거를 외우세요. 상당히 반동적인 말이죠, 그쵸?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위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운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내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전적으로 주님에게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움직인다. 여러분들 신방 가시고 여러분들 가족들과 만나시고 언제 가시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이건가요? 예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가 항상 어딜 가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내 운명을 지적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모든 것은 다 뭐에 의해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에 움직인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구약에서는요, 그 주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도나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지칭할 때 대부분 쓰였고요. 신학에서는요, 주님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다 예수님을 가르칠 때 쓰여졌어요. 잘 보세요. 구약은 누구를 가르칠 때 썼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신약성경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신이 두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은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주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 니케아 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의 형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것이 전적인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은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선택받았던 것이기에 이제부터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가 아래 주체사상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을 주로 신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걱정거리가 있죠. 그럼 그 걱정거리를 우리가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영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다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때 여기 요즘 세상들 있잖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중국의 화웨이라고 하죠? 맞죠? 그 제재가 엄청 세잖아요. 그리고 막 제재가 굉장히 강해, 유엔 제재도 강해가지고 참 요즘에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가 휘청휘청 거린다 막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땅에서 이거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생각 가져요. 아, 트럼프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트럼프가 한 50% 정도 힘을 갖고 있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한 50% 정도 되는 힘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기독교인이 가시잖아요. 트럼프는 1%, 그 다음에 예수님은 99%.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트럼프든 문재인이든 푸틴이든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다 예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누구 손에 움직인다고요? 하나님 손에 움직인다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땅 하늘과 땅 차이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이건 진짜로 믿으시면은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마치 모든 권세자들이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마치 어떤 독재자에 의해서 어떤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예수님께 모든 권한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도 사탄도요 폴레 목사님 맨날 설명하듯이 이 개목걸이 있죠. 개목걸이에 갇혀있는 울부짖는 개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막 발광을 하더라도 세상에 갇혀있는 개와 같은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다 누구 손에 들어가죠? 누구 손에 움직인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골백 번 외치는데도 왜 우리는요 우리 인생 속에서 사소한 문제 속에서 얼마나 걱정합니까?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합니까? 왜 우리는요 북에 있는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은 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시 한번 이거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을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족의 주님이시다. 북한 분들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보면은 미국 분도 있고 북한 분도 있고 중국 분도 있고 다 계시는데 각자 가정사를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요 가정을 잘 돌보는 것보다 사역이 쉬워요. 진짜로 일은 쉬워요. 일은 되게 쉽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일은 편해요. 근데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족일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어떤 노력과 뭘 하더라도 가족들은 내 뜻대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더 그래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습관 있죠. 밥 먹는 습관 하나도 아직도 제대로 못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좋은 아들이고 싶은데 좋은 아빠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시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백날 걱정하고 맨날 고민하는 것보다 북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걱정해 주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 고민하고 맨날 잠 못 자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가족들을 보살피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걱정한다고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모든 통치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굴복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통일의 문제? 정치로 됩니까? 됐으면 지난 70년 동안 이미 됐어야 됐어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길거리 나가세요. 시위하실 시간에요. 저분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에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할 수, 주로 신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너희가 너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 간에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세요. 저는 선생님들 제가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기상 사진이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위성이잖아요. 여기 위성이잖아요. 모두 위성. 이게 뭔지 아세요? 태풍이에요. 우리 인생이 태풍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인생, 저 짧은 인생만 보더라도 편한 날보다 복잡한 날이 더 많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늘 제가 이 태풍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 이걸 바라보면서 제가 늘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 여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태풍의 눈이라고 해요. 태풍의 눈이 뭐냐면 이 태풍의 중심부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죠. 참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나중에 그 영상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섭리가. 태풍의 눈에는요 햇빛이 쨍쨍하대요. 그리고 정말 조용하대요. 고요하대요. 그러면 태풍에서 가장 복잡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태풍의 풍속과 천둥, 번개가 가장 센 곳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래. 이 태풍에는 주위. 그래서 이 주위를 뭐라고 하냐면 태풍의 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항상 태풍 속에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 망한 세상 속에서는요 언제나 태풍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쯤 있겠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버텨야 돼요. 어디까지 버텨야 되냐면 이 중심부로 갈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태풍의 이 벽 있죠? 이 벽이 가장 풍속이 세기 때문에 그 벽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포기하고 싶어요. 더 놔버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마치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치 헬리콥터 지나가다가 갑자기 귀를 딱 막는 것처럼 고요해져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의 태풍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착하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침착하게 그곳에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갈 때는요 때로는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걱정거리 많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가장 복잡한 이 벽을 뚫고 들어가면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제가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는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중국에 있는 홍자매 이야기를 제가 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만드시는데 얼마나 타협함이 없으시는지를 제가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시거나 그 일을 타협하게 하시는 일이 결코 없으세요. 우리 홍자매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그 영상으로 찍어주지 마세요. 선생님도 사진 찍지 마세요. 제가 이제 여기 대부분 계시 여기 계시는 대부분들 중에서 이 홍자매님을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이실 거예요. 제가 이제 홍자매님의 그 인생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고난의 인구 때 중국으로 팔려나가신 분이세요. 그 3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가 그 여기 보면은 여기 결혼 사진 보이시죠? 여기 결혼 사진에 이제 회장님이랑 이제 팀장님이 예전에 거기 이 집에 가셨을 때 선물로 결혼 생활 잘하라고 이 선물 주신 거예요. 이 홍자매가 이제 한국에서 누가 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아,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구나. 나를 이제 한국으로 보내준 사람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처음 만나자마자 회장님한테 이렇게 했대.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항상 가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처음 왔었을 때는요, 이렇게 늙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흰 머리가 있었고, 머리가 다 빠지지 않았었어요. 왜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냐면, 이 자매님이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자매님들이 중국에서 신분증이 없죠.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보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폐암 선고를 받았는데 이 남편이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도 팔고 이래가지고 이 자매를 병원비를 다 대준 거예요. 근데 이 의사들이 전망이 안 좋았어요. 얼마 못 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저희 그 여기 그쪽에 있는 저희 식구분들이 이분들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고 다른 탈북민 우리 자매님들이 이분에게 신방하시면서 많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이 폐암이 깨끗하게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봐보니까 제가 여기 MRI 촬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CT 촬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폐암 덩어리가 폐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보던 간증 이야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주셨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제는 이분들이 어디 가거나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한 두 달 전에 이 자매님이 제가 이제 여기를 가가지고 이 자매를 만났는데 이 몰골이 있잖아요. 이 사선을 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 있는데 여기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랑 동갑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연세가 70대 이상이셨거든요. 근데 이분 몇 살인 줄 아세요? 50대 초반이에요. 이분이 50대 초반의 얼굴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근데 되게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그 아픈데 손님 왔다고, 내가 뭐라고 손님 왔다고 음식을 대접을 해주시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최고의 것을 주잖아요. 뭘 줬는지 아세요? 닭대가리랑 닭발. 근데 닭대가리를 바라보는데 벼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만 없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닭발도요. 아니, 우리나라 닭발을 하면 어떤 닭발이죠? 이렇게 그 물렁뼈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탁 이렇게 돼가지고 발톱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먹다가 여기 목에 스크래치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상처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손님 왔다고 최고의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게 이분한테 마지막 대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슬픽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닭발을 못 먹어봤거든요. 생전 먹어보지도 않았던 닭발을
먹었어요. 근데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이 닭대가리에 살이 어딨어요. 그래서 이제 닭대가리랑 이제 그 볼살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하면서 잘 먹었는데 맛있긴 맛있겠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살펴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신을 들었어요, 몇 달 전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폐암 선고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근데 시한부를 받은 거예요. 시한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길면, 그러니까 약 쓰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그러니까 안 쓰면 3개월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자매님이 그때 그 선고 받고 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 주고 약 주고 다니고 폐암 받았는데 기적처럼 나았죠? 근데 또 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 안다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자매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주로 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자매한테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 안 가지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이 자매한테 그 병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근데 그저께 이 자매가 숨이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얘기를 저에게 전해 받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 한 달 동안 그 어려운 한 달 동안 그 암을 그 투병을 하면서 교회에 이제 와 있는데 이 자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자매가 아프다 그러니까 각곳에 숨어 있는 우리 북한 자매님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신분들이 20년 동안 있으니까 이분이 그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내 걱정하지 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을 주님을 신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교회에 자매님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남편 있죠. 이 남편은요. 이 자매님의 이 아픔을 통하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너무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이 자매님의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지금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읽지 않은 성경을 이분은요 삼독을 했어요. 삼독을. 틈만 나면 성경 읽고 틈만 나면 성경 읽고. 그래서 이 자매님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하시는데 결코 타협함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적당히 믿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고난을 주세요.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해 안 가는 질병을 주세요. 금전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가정의 불화도 주시고 복잡한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때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도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저 그거 알고 싶으셔서 그런 인생 속에서 그런 많은 역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고난 있으시잖아요. 다 걱정거리 있으시잖아요. 몸들 다 아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일들 겪어야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뭘 알길 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길 원하시고 그걸 그대로 지점을 믿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타협함이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주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에 가득 차서 기꺼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그 노래 좀 틀어주실래요? 이 노래가 뭐냐면 이 두 분이 지금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과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시다예요. 이 두 분이 결코 훌륭한 가수도 아니고요. 중국말로 노래하실 거고요. 그렇게 듣기도 좋지도 않아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신한 이 부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오늘 심령 속에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실 분 계세요? 이 자매님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소원이에요. 죽기 전에 고향 한번 가보는 거.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도리어 네 고향은 거기가 아니라 저기야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그 선하신 가운데로 그분의 뜻대로만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그분이 주로 신하라.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어떤 걱정과 고민이 있는 거, 다 아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주로 신하시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보통 저희가 성찬을 마무리하는데요. 기도 한번 같이 하고 성찬에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풍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래서 좀 통성을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좀 한국 교회가 항상 그려왔던 것처럼 이 시간에 같이 좀 주여하고 한번 외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단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의 주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가족의 주님이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주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고난과 내 질병과 내 아픔과 내 어떤 모습에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라고
좀 우리가 좀 커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일창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며,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에, 저희 자녀에, 저희 부모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를 하시는 것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으며,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항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되심을 우리가 십자가의 깊은 묵상 안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였고, 우리가 주님을 주로 신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주님이 주님 예수님이심으로 걱정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심으로 걱정거리는 있으나 끝까지 걱정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좀 성찬하면 좋겠는데요. 이 빵도요, 예수님께서 씻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셨기 때문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나올 때는요, 우리 선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죄인의 모습이지만 담대하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찬에 같이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빵을 드시고 축사에 이르시되, 이 몸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식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잔을 드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빵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